자기 멘탈을 지키려면 우선 남 눈치를 안 봐야 하는 것 같음. 그치!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건 필수라고 봐야지. 난 오히려 너무 마이웨이인데 크크. 근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남들이 해주는 얘기 중에 진짜 필요한 얘기는 몇 안 되는 듯. 매번 순위 애매했는데 이번엔 애매한 순위는 아니군. 아, 애매하다고 하면 애매한 건가? 어? 나 정도면 3순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? 너 열받으면 분노 표출 잘 하잖아, 크크. 그건 멘탈이 센 거는 아니지, 크크. 응, 너가 할 말은 아니야, 크크. 난 겉으로는 엄청 멘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. 아, 물론 티는 절대 안 낸. 뭐 멘탈 너무 세면 인간미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번 주제는 적당한 순위가 제일 좋은 게 아닐까? 너 말 잘한다, 크크.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 같아. 나 멘탈 엄청 약한데 왜 여기 있는 거지? 근데 이티제야, 넌 왜 여기 있냐? 넌 좀 더 상위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? 그러기에는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너무 세, 크크. 난 그냥 평범한 거 같음. 맞아. 나 멘탈 약한 거 맞는데 극단적인 상황 만나면 미친 듯이 강해지기도 함.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모든 인프피 여러분들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. 크크. 멘탈을 잡기엔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. 맞아. 슬프지만 멘탈 약한 건 어느 정도 인정함.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. 같은 초식 동물끼리 말이야. 너는 잡식 아니냐? 아, 그런가?